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 새끼 손가락이 고장났어. 아 이런 거. 나 고칠 수 있는 연습법을 에이지가 저한테 알려줬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에이지와 여러분의 반면교사 조명입니다. 오늘은 뭐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지? 싶은 것들을 총망라한 나쁜 습관 특집. 조맹님이 기타를 치는 거를 보면 나쁜 버릇이 되게 많더라고. 다른 의미로 좀 신기하게 치지.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모르면 계속 남아있고 그게 오래 지속될수록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요! 그런 조맹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쁜 예시를 맡은 조맹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타를 한번 들고 얘기를 해볼까요? Yes. 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립 영상으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서 치는 거 수직으로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음이 끊기는 거 이렇게 쳐야 되는데 끊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많이 끊는 거, 음표를 정확하게 치지 않는 거, 막 아 이런 거 나 왼손과 오른손에 뭔가 싱크로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이런 것도 포함. 드럼했지.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내 피킹이 왼손과 안 맞는구나, 끊는 곳이 아닌데 끊고 있구나 라는 걸 계속 인지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왼손과 오른손의 싱크로를 집중을 하면 느리게는 될 거예요. 분명히 느리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냥 원곡 템포로 계속 하려고 해요. 엄청 빠른데도 그냥 따라가려고 아주 느리게.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음으로 세 번째, 스트로크를 배웠잖아요 이지 레슨 1화에서. 스트로크를 할 때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수직으로 돼야 되죠.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치냐면 원래 이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아니고 아 흐느적 흐느적 곡을 쳐도 아 특히 좀 커팅 사운드가 되게 안 좋겠다. 꾸르륵 꾸르륵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촥촥촥촥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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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래대로면 촥촥 착착 이는데 그게 아니고 띠루룩 띠루룩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주관적으로 잘 모르시겠으면 휴대폰 카메라 하나 해놓고 내가 어떻게 손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또 우리가 항상 기타를 보는 시선이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 말고도 이 정면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런 각도로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세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시고 연주 잘하는 사람들의 손 모양이 어떤지 보면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는 흐느적거리는 거고 뻣뻣한 게 또 있죠. 스트로크를 할 때 이렇게 손목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약간 무슨 인형처럼 보시면 손목이 꺾여요. 제가 손목이 이렇게 손목의 탄성으로 연주를 하는 건데 손목을 고정시키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탄성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안 좋죠? 빠른 걸 못 쳐요 절대로. 그러니까 힘으로만 하니까 힘만 들고 소리는 안 이쁘고. 그 다음에 보통 피킹은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 여기에 대고 뮤트를 시키면서 피킹을 하잖아요. 원래는 여기로 지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데도 지지 안 하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 좀 이런 느낌으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 브릿지 쪽에다가 대고 여기다가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지 레슨 1화에서 배운 팝뮤트는 이렇게지만 살짝 이런 식으로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지지를 어떻게 하냐도 중요한데 아까 이게 스탠다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킥가드 쪽에 붙여서 이거를 대는 건 괜찮은데 아예 이거를 지탱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힘으로 이 손가락 힘으로 이걸 넣은 이유가 제가 이 버릇이 있었어요. 이 버릇을 제가 처음에 1년 동안 야매 학원에서 배우면서 이거를 지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했는데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되는 데서 배우니까 고치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이걸 못 고쳤어요 제가. 와 이거 힘들었겠다. 진짜 몇 년 동안이에요. 몇 년 동안 고치느라 진짜 생고생을 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 다음에 사실 밴딩이라는 주법이 초심자에게 쉬운 주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밴딩이 원래 이렇게 손이 디귿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그냥 돌리는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손목의 힘을 사용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을 피는 힘으로 이렇게 손목은 가만히 있고 엄지를 올려서 엄지 보시면
엄지가 옆으로 돌아가죠. 엄지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됐다는 이렇게. 얘기예요. 전체가 돌아간다는 얘기지. 근데 손가락으로 하는 사람들은 얘는 가만히 있어. 얘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빨리빨리 올리는 것도 안 되고 힘들고 손가락 개별의 힘보다 손목 힘이 훨씬 세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기타리스트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정도인데 뭐냐면 비브라토예요. 이거는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염소 비브라토, 염소 비브라토. 양인가 이거? 이상한지를 몰랐어. 너무 폭이 짧고 너무 높이가 낮고 벌벌벌벌 떠면서 하는 거. 비브라토도 사실 원래 밴딩이 연속된 거예요. 그쵸, 밴딩을 빠르게 으이 이걸 빠르게 한 건데 이게 빨라진 게 이건데 이거를 그냥 떤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벌벌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항상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곡의 분위기와 그쵸, 그리고 그쵸.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건데 아까 그 염소 비브라토도 어떤 노래를 쳐도 어떤 노래를 쳐도 이런 블루스를 쳐도 이 비브라토 그러니까 막 봐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무조건 곡에 맞게 밴딩이 여러 번 연속된다는 걸 인지하고 천천히 비브라토도 박자 연습하는 것처럼 박자에 맞춰서 흔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비브라토는 박자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죠? 이거는 그냥 지금 그냥 제 자신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못 칠 필요도 네. 없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으세요. 안 쓰는 손가락이 불필요하게 많이 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지 떼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손가락 근육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힘 주느라 얘가 일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에 힘이 생기면은 얘가 힘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얘네들이 분리가 돼 있으면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려면 여기 힘을 줘야겠죠? 이렇게 안 되게 여기에 힘을 주면서 안 가야 되겠다 보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계속 하면서 힘 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 단점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거 플레이어 속주를 할 때 굉장히 불리하고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손가락이 붙은 사람들에 비해서 손가락이 멀리 가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 찍을 확률이 생겨요.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를 애매한 곳에 찍게 그쵸, 그쵸. 되고 여기 바로 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멀잖아.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무슨 기술 같다.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연습법을 에이지가 저한테 알려줬었는데 크로매틱을 할 때 붙여서 하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어릴 때 제가 했던 게 그건데 붙이면서 한 거거든요.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막 지진 나가지고 뭐 크로매틱도 못 하겠고 다음 날 막 여기 아프고 여기 갔을 때 여기 얘네들 붙어 있는 거 갔을 때 붙어 있고 나 손 떨리는 거 봐. 손이 마음대로 안 돼.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순 훈련보다는 곡을 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다라는 점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연관성이 있나? 어떤 손가락을 안 썼을까요 지금? 새끼손가락을 한 번도 안 썼어요.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새끼손가락 쓰는 빈도가 이게 아무래도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힘이 별로 없고 길이도 짧다 보니까 얘를 안 쓰려 그래요 잘. 근데 정말 함정인 건 안 쓸수록 더 못 쓰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힘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얘네 세 개만 세지고 얘만 힘이 약한 거야. 가면 갈수록 고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밸런스가 비슷해야지 얘네가 할 만한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쓰기가 정말 이러고 두 개는 쓸만한데 이렇게 두 개 하면 손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쓰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혹시 이거 풀링 해머링 이렇게 되십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는 뭐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떨어진 것도 방금 제가 한 이렇게 하는 거야. 스윕 같은 거 할 때도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윕은 제가 엄청난 습관입니다. 그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표정이 지금 막
집중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안 쓰는 걸 쓰려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새끼손가락을 계속 쓰려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잘 안 돌아가도 참으셔야 돼요.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 운지는 정확하게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제가 느낀 거는 야매로 막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어? 이게 이 정도 벌어졌으면 새끼손가락을 써야 되는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알면서 못쓰겠으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나중에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극복해야 한다. 숙주할 때나 불리한 점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파워코드 칠 때 저는 파워코드 칠 때 이렇게 치거든요. 검지랑 새끼손가락으로 얘네 두 개로 믹스하고 제가 쳐볼게요. 얘는 항상 파워코드를 이거 두 개로 잡더라고.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것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약지랑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저는 앞에 파워코드랑 이거랑 저 너무 편해요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더 편하지 않나? 아 저 해볼게요. 새끼손가락 해서. 아 이거 떼면 어떻게 해요? 붙여야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 새끼손가락이 고장났어. 아 지금 완전 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아니 원래 이거 할 때 얘를 떼면 안 돼요. 얘네가 붙어있어야 이게 다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밖에 안 되는 거야. 뮤트가 안 되는 거야. 아까 손가락 떼지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저는 대신에 이렇게 할 때 뮤트가 다 돼요. 신기하죠? 그 다음 제가 좀 실력이 많이 후달릴 때 하던 짓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저는 어떻게 쳤느냐 풀피킹 리프인데 해머링 풀링으로 조지는 거. 그냥 뭘 쳐도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 다운 피킹만 하면 되잖아. 그냥 피킹은 띠띠띠띠 이렇게 하면 되고 왼손만 죽어라 그냥. 그러니까 업피킹 하는 근육은 발달 안 되고 다운 피킹 하는 근육만 발달되고 그 해머링 풀링 오프를 안 해도 멜로디를 쳐도 어떻게 쳤어요 제가? 올 다운 피킹 다운으로만? 쳤어요. 왜냐 다운 피킹이 편하니까 업을 안 쓰다 보니까 레가토 리프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고 풀피킹 리프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영영 못 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다 보면은 제가 옛날부터 그리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 프리윙 곡 솔로에서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두 명 빼고 다 여기를 해머링으로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편하죠. 편한데 그 느낌이 안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런 속주뿐만이 아니라 업피킹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균형 좋은 피킹을 할 수 있다. 카피를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풀피킹 소리인지 해머링 소리인지 그거를 그냥 안 하고 이거 해머링 같은데? 그냥 해머링 풀링 같은데?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니면 뭐 그냥 소리만 비슷하면 되니까 타협해서 할 수도 있죠. 전공으로 하려고 한다 아니면 혹시 취미로 해도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타협을 하는 것보다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나쁜 버릇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저였다.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했잖아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틀린지 알아도 고치기 싫고 누가 고치라고 뭐 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이라도 고쳐라.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늦지 않았다. 왜냐 저도 뭐 안 지 꽤 됐어요. 안 좋다는 거 3년 4년 됐어요. 그때 안 고치니까 지금까지 왔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잘 안 돼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천천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는 새끼손가락 짱 잘 쓸 거예요 그거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연주는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오늘 근데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 그게 나야. 네 그럼 오늘 이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